그리고 이 내용은 조금 추가적으로 준비해봤는데요. 이제 교수님의 접속 상태도 사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이제 저도 이러한 메신저를 조금 많이 쓰다 보니까 이 접속 상태를 보고 이제 교수님께서 안 계시면은 저도 이제 메시지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접속 상태를 통해서 이제 교수님의 지금 접속 상태를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. 또 이제 별도로 이제 과목 강의실에 들어가시면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누가 접속을 했는지, 누가 접속을 아직 안 했는지 해당 내용들도 이렇게 메시지 읽음 여부 등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